틀린 자세로 하는 풀다운. 변형 자세. 회원들 풀다운 지도했을 때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는 네. 자세죠. 이렇게 당기는 분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돼요. 등으로 안 당기면 된다. 네네. 등으로 안 당기면 돼요. 아니, 맞아요. 진짜 등으로 안 당기면은 네. 후면으로 당기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 시점에 하는 이유는 네. 프레스를 두 가지 정도 하고 나면 네. 경합을 자꾸 올렸잖아요. 네. 이제 좀 반대로 좀 해주는 거예요. 아... 네. 조금 넓게 잡아야 돼요. 저는 여기서 손목을 약간 꺾어 놓고요. 네. 그리고 페이스 프리로우 하면은 뭔가 이 자세에서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렇지 않아요. 그냥 편안하게 둬요. 이렇게 허리가 좀 세워지고 가슴이 열어져야 되는데 네. 편하게 둬요. 완전 약간 구부정하게 이 상태에서 흉추를 두는 게 아니라 고개만 살짝 들고 고개만 살짝 그럼 들고. 목 뒤가 약간 접히겠죠. 네. 이 상태로 힘의 순서가 견갑을 먼저 쓰는 게 아니라 네. 팔만 쓰는 거예요. 아, 그래서 딱 이마에 갈 수 있게 케이블이 네. 와, 우와 지금 타격 부위가 딱 여기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황소 같은데요, 황소? 네, 이 운동의 장점은 무거운 무게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약간 구부정하고 고개만 살짝 들어볼게요. 그렇죠. 여기서 손등 꺾어놓고 자, 한번 당겨볼게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어깨하고 이두로 당긴다고 생각해요. 견갑 하강하지 말고 그냥 팔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팔꿈치가 다 펴져야 돼요. 펴고 다시. 쭉 펴주고 다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려놓고 다시 든다는 느낌으로. 쭉. 그렇죠. 힘을 잠깐 풀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하나씩 하나씩 끊어서 한다는 느낌으로. 우와. 와. 아, 세트만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아니, 이게 이것도 좋은데 측면이 엄청 커. 이거 약간 흰털? 흰털 같은데 약간. 아니, 이거 지방종입니다, 지방종. 아니, 근데 후면이 한 방에 이렇게 올라오네요. 와. 좀 더 올라올 게 아직 남아있어요. 우와, 어떻게 이렇게 되지, 이게? 아, 이게. 아, 다시 보니까 알겠다. 이게 완전히 풀어두고. 등을 먼저 안 조이려면은 이두를 조금 당긴다는 느낌으로. 네, 이두 써야 돼요. 이게 케이블 각이 후면 삼각근으로 꽂히게 됩니다. 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한 두 세트 정도 하면 네. 견갑이 이제 좀 편안해져요. 견갑이 재충전한다고 할까. 매달려 있는 상태니까. 고개만 들고 허리도 들고 팔로 당긴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조금 지그시. 자, 지그시 하는데 어디서 지그시 해야 되냐면 여기서 요만큼을 되게 지그시 해야 돼요. 요만큼을. 이만큼. 아. 그래야 딱 걸려요. 풀고 여기서 조금 천천히. 그치. 네. 손가락 한 마디만 더 좁게 잡아볼게요. 조금만 더 좁게 잡아서 네. 수축이 조금 더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풀고. 오. 풀고 천천히 여기서 요만큼만 천천히. 그렇지. 복압 잡고 팔로 당기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약간 네. 빠진 형상이 있는데 네. 약간 팔꿈치를 아래로 누르게 되면 손목을 꺾는 이유는 외전을 약간 줄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후면 어깨 힘이 더 들어가요. 느낌이 너무 좋은데요? 아,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우와. 이거 또 이거 뭐 한동안 헬스장에서 이거만 하겠는데? 이거 근데 약간 트레이너 소화술이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 회원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바로 OT 소화술이에요. OT. 아, 위에서 되게 천천히 내려야 돼. 힘을 잘 집중해서. 이게 마지막 수축 끝점에서 집중한 게 아니라. 어이구.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면 어깨에 힘이 잘 들어가고 펌핑이 되면 약간 쾌감 같은 게 좀 있어요. 다른 부위보다도 후면 어깨 이제 처음에 이제 감 잡기가 어려우니까. 오, 어찌 약간 부르부르 떨리네요. 네. 거기가. 우와. 우와. 맞네요, 맞어요. 근데 이게 우와. 이 상태에서 바로 랩풀 다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한 번 더 펌핑 많이 가져갈 수 있고 몸 앞뒤로 반동 많이 줘도 되고요. 빵빵 치면서 하면 돼요. 네, 그렇죠. 잠시만 여기. 아, 이거 지금 수리를 좀 하긴 해야 돼요. 아, 다음 주에 이거 기사분 온다고 했는데. 이거 부러지는 소리 나는데요? 제가 이 중량을 많이 다뤄가지고요. 아, 오네요. 오죠. 네. 등 입장에서는 가벼운 운동인데 어깨 입장에서는 이게 무거운 운동이거든요. 고기만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네, 이런 거 한 20번 정도 반복해주면 네. 괜찮죠. 이게 자극을 성피로를 준다고 해야 되나? 근육근육으로 돼가지고 랩을 다운 하는데도 그러니까 주동근이 어깨로 안 되는 느낌이에요. 어깨로 지금. 되는 거죠. 우와. 펌핑 계속 올라오죠? 네. 오, 저 처음 봐요. 이렇게 입체감 좋은 거는. 그렇죠. 바로 무대 올라가면 되겠는데? 꽉 찬 느낌은 진짜 오랜만에. 네. 이 측면이 너무 좋아서 네. 요거 조금만 더 하면은 지금 거의 완성되겠는데요? 오. 프론트 좀 하죠. 프론트요? 네. 일단 가벼운 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것도 이제 올라갈 때 네. 견갑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코를 좀 강하게 잡아놓고 가슴 너무 열지 않고 올라가면서 같이 이제 견갑에 따라 올라가게끔. 네. 그리고 시작할 때 여기서 네. 천천히 여기서가 천천히 중요해요. 이게 팡 치는 게 아니라 절대 치면 안 돼요. 네. 빨라요. 조금 더 천천히 시작할 때가 중요한데. 자, 한번 밀어봐요. 네. 그렇죠. 이렇게 느낌을 끌고 가야 돼요. 다시 둘. 계속 이 느낌 가져가고 셋 넷 다섯. 올라가면서 조금 더 견갑 들어볼게요. 네. 여섯. 밀어 올릴 때 허리 안 꺾이게. 네. 지그시 딱 잡아놓고. 그렇지. 일곱.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바로 올게. 너무 쉰다. 바로. 응? 됐어. 와, 이거 굉장히 어렵네. 아니, 굉장히 어렵네. 왜 이렇게 빼고 올라가는 게? 어려워요, 이거. 이거 보기랑 완전 달라요,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이게 지금 네. 좀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약간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느낌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잡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제 스타일로 하자면 손목이 약간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이렇게요. 네. 와, 근데 이게 많이 어려워요, 진짜로. 멀리 약간 보낸다는 식으로 해서. 그래요? 약간 전거근을 좀 쓴다 할까요? 아, 그런 느낌? 네. 네. 하나,
그래서 김치것이 그렇죠. 둘. 셋. 좋아요 지금. 넷. 힘들수록 조금 지그시. 다섯. 두세 개만 더 해볼게요. 여섯. 허리 너무 꺾지 말고. 오, 안 올라가요. 네. 안 올라. 올라가는 만큼만 하면 돼. 올라가는 만큼. 오, 짱짱한 느낌이 나는데요? 짱짱한 느낌. 네. 아, 이게 싹 타고 올라오네요. 측면까지. 네. 오, 보통 어깨 이런 자국 잘 안 나는데 제가. 무슨 일이에요 이게? 오. 아, 이거 스타트를 진짜 잘 해야 되는구나 이게.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아. 되는 것까지 일곱. 여덟. 우와. 땀 흘렸습니다. 아, 네, 땀 흘렸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다. 손이 일단 이게 아니라 이렇게 잡아야 돼. 이거는 무조건. 견갑 라인업 잡듯이. 라인업 잡듯이. 잡아놓고. 힙 잠궈볼게요. 힙을 후만 만들어서. 천천히. 셋. 넷. 다섯. 여섯. 그만큼 올리면 돼요. 대신에 쉬지 말고. 그리고 더 천천히 동작을. 여덟. 아홉. 열. 아프네요. 아니, 아프네요. 진짜 아프네요. 아프죠? 예. 네. 우와, 그냥 무시가 안 좋아하는 거야. 오케이. 아니, 무슨 일이에요, 이게? 야, 좋은데요? 왜 상대가 여기는 전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요? 견갑을 떨어뜨리면 돼요. 견갑을 떨어뜨리는 거? 네. 오늘 진짜 그 견갑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게 운동에. 아, 저 혹시 측면 한 번만. 측면, 티치 한 번 봐줄 수 있을까요? 그럼 측면을 네. 원래 기존에 하던 자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제가 원래 하던 자세요? 네. 이게 이름이 일단 그 제네시스 레터럴 레이즈라고 해가지고요. 제네시스 레터럴 레이즈. 먼저 처음에는 일단은 이렇게 갑니다, 그냥. 네네. 아, 이게 변형 동작이 합쳐지나 보네요. 이제 여기서 이제 힘들어지는 순간이 와요. 네. 저는 보통 한 12개쯤에서 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슬슬 이제 스포츠 모드 시동을 걸어서 살짝 앞으로 탁 앞으로. 아, 예. 승모근을 쓰구나. 힘이 빠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덤벨을 피라미드로 휴식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벼운 거는 네. 고립하고 무거워지면은 승모근 쓰면 되는 거예요. 작년에 많이 활용을 했었어요. 한 3에서 5세트가 묶어서 가는 거예요. 무겁게 해서 가볍게 보다는 네. 가볍게 해서 무겁게 보여서 자극하고 네. 무거워지면은 이미 선푸드가 있으니까 앞서 했던 페이스풀 네. 하고 나서 풀다운 했을 때 고립이 풀리지 않잖아요. 네. 똑같은 위치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반동도 좀 무겁게 할 때는 네네. 들어가면서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kg, 15kg, 20kg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아, 10, 15, 20 이런 네. 식으로 10kg는 딱 고립하고 네. 15kg는 한 중간 정도 20은 많이 그냥 쓰는 거예요, 힘을.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틴에 이걸 너무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예요. 피라미드를 붙여서 하는 거는 아, 말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할 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몸을 앞으로 약간 기울고 이 정도로 조금 밀고 아니
요렇게. 이거 아, 이렇게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조금 이제 길어지는 자극이 있을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밀어주면 돼요. 이렇게. 네, 부딪혀. 안 돼요. 부딪히면 안 돼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 요만큼이 1인치가 네. 가동 범위가 새로운 ROM을 만드는 거거든요. 오, 잠시만요. 아니, 부딪혀야 돼요. 아니, 아니, 어떻게 부딪혀요, 이거를. 아니, 부딪혀야 이게 이완이 확실한데. 엉덩이가 너무 뒤로 빠지는데요, 이거? 살짝 터치 해줘야 돼. 포인트인데. 그쵸. 아니, 소리가 안 나는데, 아직. 아, 이게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무게를 올리나요? 네, 무게 올리는 거죠. 아, 지금. 휴식 경기가 되고 있는데 빨리 들어가야 돼요. 어깨가 워낙 좋아서 그러니까 충분해요 지금. 하나만 더 하고 무게 올릴게요. 됐어. 마지막 세트는 거의 업라이트로 가깝게 팔꿈치를 당기면서 해주세요. 이런 느낌으로. 네. 얘는 안 모아도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당기는 것만. 네. 다행이다. 오! 무서워요. 시팅 더 써도 돼요. 자, 세 개만 더 해볼게요. 하나, 바로, 둘, 한 번 더. 됐어. 우와! 확실한데요? 확실하네요. 이야, 이거 추천드립니다. 가벼운 무게에서 올라가는 거. 그쵸. 농담이 아니라, 네. 이 앞에서 살짝 부딪혀야 돼요. 요만큼 간 거하고, 요 간 거하고, 이건 그, 되는 게 완전 달라요. 그 끝까지. 네. 어깨 운동, 진짜 새롭게 처음부터 다시 배운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받아온 이제 질문들을 드리려고 하는데, 김송환 님도 화나실 때가 있나요? 화날 때 있죠, 당연히. 화날 때 어떻게 참으시나요? 이제 제 기준에서 네. 정말 이거 화가 날 일이다 하면 네. 그 화를 낸다기보다 표현을 하죠.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네, 말을 하는 편이에요. 그냥 제 기준에서도 제가 웬만하면 화가 안 나는데 예, 내가 되게 화가 나오면 생각을 한번 다 해봐요. 아...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 그러면, 네.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건 화내게 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무조건 이거는 이거는 아유. 예. 김성환 님께서는 고중량이 먼저인가요? 자극이 먼저인가요? 바디빌딩은 점진적 과부하가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스를 수 없는 그 진리에 가까운 얘긴데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좋은 몸을 이제 보완해서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중량이 뭐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맞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한 90%는 중량이 네.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나이가 들거나 신체적인 네. 결함이 있거나 뭐 불균형이 되게 심한 분이거나 네. 그런 분들은 그럼 보디빌딩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은 점진적 과부하를 계속해서 하기는 어려운 구조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저는 절대적이라고 말을 좀 하기는 좀 어렵고 한 10%는 그래도 자극도 맞지 않나. 뭐 네. 다른 방법으로도 몸을 만들 수 있다. 네, 네, 네. 그 삭발이 잘 어울리는 꿀팁. 삭발이 잘 어울리는 꿀팁은 계속 삭발을 하면 돼요. 계속 그 상태로 있으면 네. 나도 눈에 있고 주변 사람들도 보고 이제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아, 약간 각인시키는 건데요. 네, 네, 네. 올해는 어떤 종목 준비 중이신가요? 올해는 이제 순서상으로는 또 일일이 준비할 거죠. 그렇죠. 아, 예. 예. 올림피아 시합에서 새롭게 느낀 점들이 있으신지. 첫 번째 제가 나갔던 라스베가스에서의 그 무대는 제가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본선 무대는 어마어마해요. 깜짝 놀랄 정도. 아, 그 정도 규모인가요? 객석을 꽉 다 채운다는 게 너무 네. 소름 돋고 와 이게 이렇게 열광을 많이 받고 인기가 네. 있구나라는 그게 잊혀지지가 않죠. 아, 클래식 피지크의 체중 감량 얼마나 힘든가요? 뭐 한 90kg 정도의 시합을 뛰다가 84를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저 나름대로는 뺀다고 뺐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네. 마지막에 수분을 많이 뺐죠. 수분을 일주일간 7kg를 아. 제가 뺐어요. 그 가기 전까지 계속 반신욕 하다 갔어요. 저 진짜 죽을 뻔했어요. 이게 통과를 못할 줄 알았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도 출발할 때 몇백 그램 오바돼 있었거든요. 네. 가는 여정에 어찌어찌 하다가 이렇게 거의 맞춰졌어요. 네. 그 대회가 끝나고 올림피아를 나가게 됐잖아요. 네.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네. 해외 나가서 사우나 찾아다니면서 네.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시합이 끝나고 이제 근육을 최대한 빼는 작업을 했어요. 아, 올림피아 때 몸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프로가 된 지 2019년에 됐으니까 네. 이게 뭐 저한테 100% 확립된 게 아니니까요. 왔다 갔다 그렇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실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만약에 체중이 막 더 늘어나신다고 하면 이제 클래식은 뛸 수가 없겠죠. 네. 너무 힘드니까요, 진짜. 체중을 맞춰놓고 시작을 하면 되기는 해요. 아, 스타트점을 네네네, 미리 맞춰놓고. 너무 아쉽지 않나요? 그 근손실은 종목이 딱 정해지면은 그 종목 맞추는 재미로 하지 근육량은 생각보다 신경을 안 써요 저는. 그래서 클피든 212든 전 나가는 게 재미가 있어요. 본인의 첫 대회. 제 이제 첫 대회는 딱 이제 20년이 됐어요. 2002년 이제 미스터 울산 이제 66kg로 네. 70kg급에 출전을 했죠. 장렬히 예타를 하고 트로피 를 5등인가 6등까지 줬어요. 네. 상을 크게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 저걸 하나 가지고 싶다. 네. 그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 첫 대회가 본인의 보디빌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저에게 이제 보디빌딩을 집착하게 365일 매일 집착을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대회를 기점으로 해서 알바해가지고 보충제 사 먹고 3시간 넘게 이제 공복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은 뭐 불안해서 뭐라도 나가서 사 먹고 막. 요즘 얘기하는 이제 헬창. 예. 데뷔했을 때랑 지금의 보디빌딩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보적으로도 네. 엄청나게 제 생각에는 성장을 했고요. 시장이랄까? 네. 헬스라는 게 엄청나게 커졌죠. 이게 이렇게 커질 줄은 저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선수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네. 뭐 내가 이제 뭐 제자 배출하고 뭐 좋은 지도자가 되고 네, 뭐 그런 거를 이제 꿈꿨는데 네. 이게 지금은 선수하고 인플루언서의 경계가 좀 없어지기 시작하고 하니까 오늘 일단 같이 운동도 해주시고 인터뷰까지 해주신 김성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하고 저희 마치겠습니다. 네, 몬스터짐에 이렇게 출연을 이제 하게 돼서 되게 영광이었고 또 반가웠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운동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제가 어떤 대회를 출전할지 모르겠지만은 또 선수로서도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 오늘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 네, 지금까지 김성환 선수 그리고 몬스터짐의 저현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